쓸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한국말도 어떻죠? 내가 오늘 상사에게 오늘 회사 하루 쉬고 싶어요. 뭐라고 얘기를 잘해야 돼요. 근데 한 번에 딱 얘기해가지고 나 오늘 제 몸이 아파서 회사 못 가겠는데 요 하나 띡 보내시나요? 아니면 고민 좀 하시나요? 고민해야죠. 어떻게 하면 상사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? 그래서 내가 고민하죠. 오늘 제가 사실은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려고 왔으나 뭐 원래 근데 서두가 길면 그건 변명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국말도 그런데 하물며 영어는 어떻게 써요? 훨씬 더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나면 뭐 수의 위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 과정을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? 남들은 이걸 처음부터 다 쓰나?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건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. 저도 사실 논문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말이 지도교수님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?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 집에 와서 반성하면서 또 좌절하면서 쓰고 수십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긴 글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한 문장을 쓰든 두 문장을 쓰든 과감하게 쓰세요. SVO 이제 다 아시잖아요. 그리고 주어도 길게 쓰고 싶어요. 주어 길게 쓰고 싶으면 뭐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초보정사랑 동명사랑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목적어도 길게 쓰시고 싶으면 또뭘 쓰시면 되겠습니까?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러면 문장은 길어지는 거죠. 하지만 제가 맨 위에 했던 SVO 자리는 지금 바뀌었나요? 안 바뀌었나요? 안 바뀌었습니다. 저거 바뀌지 않습니다. 그런데 주어 자리에 내가 명사를 쓰고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 쓰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적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문장은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프랙티스 1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?